때는 낭만주의 시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헝가리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느 날 한 바이올리니스트의 공연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는 현란한 기교. 화려하다 못해 보는 이의 혼을 빼앗아버릴 정도의 미친 테크닉. 마치 악마가 바이올린을 켜는 듯한 바이올리니스트의 모습에 이 청년의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청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피아니스트계에서 저런 연주자가 돼야겠다. 이 청년의 이름은 프란츠 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의 이름은 니콜로 파가니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같은 혹은 비슷한 분야에서 정상에 다다른 누군가를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진 않겠죠. 만약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것 같으신가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는 안 될 거야 라는 조금은 소극적일 수도 있는 생각, 아니면 미친 듯이 노력해서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적극적인 동기부여. 어떤 생각을 하든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되니까요. 자, 낭만주의를 화려하게 장식한 천재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생각은 완벽한 후자였습니다. 도입부에서 소개해드린 파가니니와의 유명한 일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리스트는 헝가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에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운 이후 빈으로 유학을 떠나 살리에리에게 작곡을 배우고 체르니에게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갔죠. 12살이 되던 해에는 공식적으로 연주회를 열어 데뷔 무대를 선보이며 많은 관객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착실하게 음악적 발전을 이뤄나가던 리스트에게 어느 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1832년 4월 20일, 전염병인 콜레라의 대유행으로 죽어나간 파리의 시민들을 추모하는 콘서트에서 니콜로 파가니니의 연주를 보게 된 것이죠. 파가니니는 신들린 바이올린 연주로 유럽 전역을 휘어잡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의 연주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화려한 테크닉을 얻었다라는 루머가 돌 정도였으니까요. 이날의 콘서트에서 역시 파가니니는 광기가 서린 듯한 신들린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타일의 연주를 처음 접한 리스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의 연주에 완전히 홀려버린 것이죠. 이날 이후로 리스트의 연주 스타일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 체르니와 훈멜의 영향을 받았던 빈 스타일을 버리고 파가니니처럼 스케일이 크고 화려한 역동적이고 극적인 스타일의 연주자로 탈바꿈한 것이죠. 이렇게 바뀌기 위해 연습시간 역시 하루에 10시간으로 대폭 늘려 피아노계의 파가니니가 돼야겠다는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리스트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비르투오조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의 기교 넘치고 화려한 연주는 파가니니를 연상케 했고, 큰 몸짓으로 건반을 화려하게 수놓는 그의 연주는 유럽 전역의 관객들을 사로잡았죠. 여기에 리스트 고유의 스타일을 더해 오늘날 많은 피아니스트들의 원망을 사는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꼭 한 번쯤은 연주하고 싶어하는 곡들을 탄생시켰죠. 뛰어난 연주 기교와 퍼포먼스는 물론 난도 높은 작곡 스타일까지, 파가니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리스트는 파가니니의 곡에서 영감을 받은 곡들을 작곡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파가니니에 의한 대연습곡 역시 그중 하나죠. 1838년 리스트는 파가니니에 의한 초절기교 연습곡이라는 이름으로 파가니니의 곡들을 편곡한 작품을 발표합니다. 전에 없던 테크닉과 화려한 기교로 가득한 파가니니의 음악을 충실하게 살려서 피아노 버전으로 탄생시킨 작품이었지만 당대 피아니스트들조차도 연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됐습니다. 결국 리스트는 비교적 연주하기 쉬운 난이도로 작품을 수정해 파가니니에 의한 대연습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표하게 됐습니다. 쉬운 난이도? 곡이 아닌 편곡 작품이니만큼 작품 안의 곡들은 파가니니의 선율이 중심이 되어 진행됩니다. 하지만 바이올린의 쨍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때로는 포근하게, 때로는 더욱 날카롭게, 혹은 더 화려하거나 극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분명 리스트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파가니니에 의한 대연습곡 안에는 총 6가지의 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3번 라 캄파넬라를 제외한 5곡 모두 파가니니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 곡들을 새롭게 편곡한 것인데요. 오늘 들려드린 첫 번째 곡은 6번 곡 주제와 변주였고 지금 흐르는 곡은 5번 곡 사냥입니다. 각각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과 9번 곡을 편곡한 것이죠. 다른 곡들과 마찬가지로 파가니니의 화려하고 선이 굵은 바이올린 스케일을 피아노에 충실하게 담아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낭만주의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두 거장, 파가니니와 리스트. 다루는 악기는 다르지만 작곡 스타일, 연주자로서의 능력, 마인드까지 비슷했던 이 둘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정상에 올라 오늘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친 기교와 테크닉에 잔뜩 취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이 두 작곡가의 곡들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리스트의 파가니니에 의한 대연습곡 5번과 6번이었습니다.